둘, 셋, 야! 오늘 셰프님한테 내 요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주방 청소 이제 그만하겠지?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 밀가루 충분히 튀겨준 다음에 오늘 튀김 덮밥을 만들 거라고. 자, 충분히 튀겨진 걸 밥을 꺼내서 튀김이랑 같이 이렇게 끓여주면 됐다! 튀김 덮밥! 셰프님! 제가 만든 요리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래, 어디 한번 먹어볼까? 아이! 일을 이따위밖에 못하나! 에이! 아, 이게 뭐야! 아이, 더 좀 완벽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니, 튀김은 기름에 범벅이 돼서 흐물흐물거리고 새우는 신선도를 잃어서 네 피부처럼 쭈글쭈글하고만. 에이, 도대체 평범한 튀김덮밥 하나를 못 만들어? 에이,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하는데 너는 똥을 튀긴 거야 뭐야? 어떻게 셰프가 되려고 그러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에이, 당장 내일까지야. 내일까지 맛있게 하는 방법 구해와서 제대로 못한다면은 넌 해고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잘리기 싫으면 청소하고 당장 하나라도 제대로 된 요리를 가지고 와.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 진짜 노맛이네. 이런 노맛이 없어. 에이, 그렇게 맛이 없나? 냠냠냠냠. 아이, 진짜 맛없네. 아이, 나 왜 이렇게 요리에 재능이 없는 거야? 잘리기 싫으면은 주방이라도 청소를 해야겠다. 쓱싹쓱싹쓱싹 쓱싹쓱싹쓱싹 찍찍 찍찍찍찍찍. 뭐야? 또 쥐소리야? 아이씨 찍찍. 주방에 쥐가 나오면은 우리 가게가 망한다고. 어딨어 얘? 어? 에이, 뭐 쥐구멍이 있었잖아? 여기다가 쥐도 설치해야겠다. 아이씨, 아이, 쥐라도 잡으면 셰프님 좋아하시겠지? 쓱싹쓱싹쓱싹. 아이, 이제 곧 있으면 오픈 시간이니까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돼. 됐다. 자, 주먹! 자, 이제부터 손님 받을 시간이다. 오픈 시간이니까 다들 준비 제대로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첫 주문이 들어왔다. 몽골레 파스타 하나 준비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 몽골레 파스타 정도는 내가 만들 수 있지. 내가 그래 몽골레 파스타를 만들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다가. 에이, 선배님! 그래 후배! 요리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몽골레 파스타 정도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선배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선배님 주시고. 예. 아니야, 내가 만들 거야. 그게 사실은 사장님께서 선배님이 하시면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맛도 없고 손님들이 다 도망간다고 절대 선배님께서 요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예. 지금도 보이시죠 이거? 그럼 난 뭘 할까? 하여튼 잡일 해둬주십시오. 예. 그래. 그럼 오늘도 설거지 좀 하다가 뭐 가면 되지. 그래, 열심히 해. 젠장, 나는 왜 주방에서 설거지밖에 안 하는 거야? 설거지라도 열심히 해보는 거야. 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쓱싹. 예, 선배님 그 설거지 다 하시면 근처에 쥐라도 좀 잡아주십시오. 주방에 쥐 나온다고 소문 나면 우리 가면 이게 손님 안 오시겠습니까? 예. 아, 알겠어. 그래도 나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인데 저 뒤에 요리하는 녀석은 한 달밖에 안 됐고, 매일 설거지하고 잡일만 하는 것 같아. 나도 요리 잘하고 싶다. 오늘도 설거지를 많이 했다. 자, 얘들아.
아, 손님들 다 가셨다. 퇴근하자. 아, 네. 네, 셰프님. 그래, 그래. 들어가 봐. 아, 다 나와. 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잠깐만. 아, 그래. 스포일러 잘 가고. 이기면 일로 와. 네? 빨리 들어와. 자, 넌 월급도 나랑 똑같이 받는데, 응? 마지막 직정리 정도는 하고 가야지. 응? 요리도 안 하는데 월급도 많이 주잖아. 알겠어? 그리고 내일까지 제대로 된 요리 못 해오면 넌 해고야. 알겠어? 네. 난 간다. 직정리 제대로 하고 와라. 네. 이거 너무하잖아. 아휴. 아, 이게 아닌데. 아, 내일까지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됐다. 이걸 먹어보는 거야. 아, 이게 아니라고. 아휴, 나 분명 내일 해고당하고 말 거야. 어? 성지가 쥐들한테 걸렸네? 아휴, 너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여기까지 나와서 쥐들한테 걸리냐. 너도 참 불쌍하다. 아휴, 내가 풀어줄게. 자, 아휴, 배고프지? 내가 만든 스크램블인데 너도 한번 먹어봐. 네가 맛을 좀 평가해줘. 아, 너도 내 요리가 그렇게 맛이 없니? 아이씨, 그렇구나. 아휴, 나 요리에 진짜 재능이 없나봐. 여기에 남은 치즈라도 있는데 이거라도 먹으렴. 귀엽네. 뭐라고? 야, 내 몸에 올라와. 야, 얘 봐라. 얘가 왜 내 몸에 올라와? 왜 내 머리 위에 올라가니? 야! 왼쪽 찍찍. 오? 오른쪽 찍찍. 오잉? 내 몸이 쥐가 조종한 것 같잖아. 뭐지? 마스터, 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배가 고파서 죽을 뻔했는데 치즈도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찝찝. 어이? 쥐가 나한테 말을 하는 건가? 이게 뭔 소리야? 마스터가 살려준 고마움에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쥐도에 잡혀서 듣자하니 요리로 고민이 많으시다고. 그런데? 제가 이래봬도 천재 요리사입니다. 제가 마스터의 머리 위에서 조종해서 마스터의 요리를 5성급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 뭔 소리야! 야, 쥐가 요리를 어떻게! 그리고 주방에 쥐가 있으면 가게가 망한다고!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시겠습니까? 아이씨, 이거 쥐를 믿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아이, 그래, 뭐 해보든가! 그렇다면 몸을 저에게 맡기세요, 마스터. 제 요리 실력을 한번 보시죠. 우와, 진짜 쥐가 요리를 하네? 아니, 그런데 그냥 간단한 페페로니 피자네. 한 입 먹어볼까? 이 맛은 피자에서 프랑스의 향기가 나. 내가 지금 마치 파리에서 에펠탑을 걷는 기분이랄까. 네 옆에 내가 사랑하는 그녀와 로맨스 영화를 찍는 맛있고 달콤한 피자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맛이? 그럼 제가 이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 쥐가 요리를 하다니. 내가 그리고 어떻게 쥐랑 말을 하는 거지?
믿기진 않지만 일단 사람들은 주방에 쥐가 있으면 싫어해.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감사합니다, 마스터. 지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유, 주인님 참 집이 좋으시군요, 마스터. 아, 그런데 지야, 물어볼 게 있는데 네가 날 도와준다고 했잖아? 네, 마스터. 그런데 내일 난 당장 시험이란 말이야. 네가 요리를 알려줄 시간이 없어.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마스터? 아까처럼 제가 이렇게 왼손! 오른손! 찍! 이럴 수가! 네가 머리카락을 제가... 잡아당기니까 내 몸이 움직이네? 그러면은 네가 대신 내 몸을 조종해서 요리를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마스터. 제가 완벽하게 요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조종해서 말이죠, 마스터. 아니, 근데 문제가 있어. 주방에 쥐가 있으면은 가게가 망한다고. 널 가려야 되는데 널 가릴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마침 저기에 떨어져 있는 모자를 써보시는 건 어떠나요, 마스터? 이 주방 모자를? 네, 마스터 한번 써보시죠. 이러니까 네가 안 보이네? 네, 이렇게 하면 저도 마음 편하게 주인님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내일 당장 요리를 시작하는 거야. 좋아요, 마스터. 아휴, 찍찍아,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럼요, 마스터. 마스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같이 있잖아요, 마스터. 셰프님 오신다. 빨리 숨어 있어. 네, 찍찍. 이겨라! 이 녀석 일로 와. 너 오늘 빨리 요리해봐. 너 오늘도 맛없어. 이제 진짜 해고야. 아니, 그냥 죽자. 죽어. 죽일까요, 마스터? 찍찍. 찍찍아, 조용히 있어. 그건 안 돼. 오늘은 요리로 혼내주자. 아쉽군요, 마스터. 아니, 감히 마스터에게 큰 소리를. 괜찮아. 어서 요리로 혼내줘. 알겠습니다, 마스터. 자, 그럼 왼쪽. 자, 손가락 세 번째 중지 올려. 그리고 양치도 올리고. 이 젓고, 이 젓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불 올리고. 오늘 요리는 기대하세요, 셰프님. 굉장히 맛있을 겁니다. 에이. 시간 아깝게 빨리 대충 만들고 살육사다 쓸 준비해. 찍찍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네, 마스터. 셰프님,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빨리 하고 끝내자. 퇴근해야 돼. 뭐야? 아, 모양은 그럴싸하네. 맛은 별거 없겠지만. 어디 한번 입맛 좀 배려볼까? 엄마? 태태가? 밥 먹자. 네, 엄마. 맛있겠다. 엄마가 해준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 맛있다. 엄마가 해주던 그때 그 맛이야. 녹진하게 잘 우려진 구수한 국물. 그래, 틀림없어. 어렸을 때 먹었던 바로 그 맛이야. 추억이라는 조명이 나를 감싸주고 있어. 잉여맨, 이번에 이 요리는 인정하마. 넌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정말요? 저 그럼 이제 설거지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넌 이제부터 요리사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번 최고급 요리인 새우 리조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쥐채 부탁해. 알겠습니다, 마스터. 그후 나는 그 식당에서 메인 셰프가 되었고. 내가 이런 데에서 일을 하다니.
우와. 이야, 5성급은 다르구나. 오. 자, 모두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는 거 알고 있지? 네! 오늘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해보자고! 헐! 얼마 되지 않아 5성급 호텔의 셰프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덧 내 음식을 먹기 위해 세계 최고의 셰프라고 불리는 리종원 선생님이 내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어라? 이것 봐라. 재밌는데? 과감하게 입안을 식욕을 돋구는 이 맛. 산의 진미가 내 입안에서 춤추고 있군만요. 초보하시는 내려오지 마요. 아니 도대체 뭐라는 거야? 죽일까요, 마스터? 참아. 다른 근데 대한민국 최고예요. 초보하시 내려오지 말라니까. 그렇게 나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모든 게 내 모자 안에 있는 쥐 덕분이었다. 나 잡아봐라. 쥐돌아, 우리는 최고의 요리사야. 아이 시끄러 죽겠네. 응? 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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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뭐해? 아, 나 근데? 아이 그 뭐 시간에 누가 나래? 응? 어서 빨리 가가지고 설거지. 아이씨, 잘리고 싶나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아이. 아이. 에이씨, 최고의 요리사는 무슨? 닭 꿈이었잖아. 휴.